아, 추워라. 아이씨, 왜 돼지처럼 나오냐? 더 돼지네. 네,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박이죠. 오늘 저녁에 출근을 해야지만 차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추울수록 움츠러들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진정한 차박인이라면 추울수록 차박을 나가야겠죠. 이 야간을 마치고 차박을 가면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좀 변태 같을 수도 있지만 야간을 마치고 나는 차박을 가는데 이제 남들은 출근 시간이잖아요. 남들은 다 출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묘한 희열?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얼마 전에 휴대용 전자레인지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발열팩이죠. 네, 그 발열팩이 많은 분들이 뭐 신기하다고 좋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무슨 전자레인지냐고 막 엄청나게 저한테 혼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가열팩이 정말로 전자레인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전자레인지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좀 해보이기 위해서 오늘 냉동식품을 사서, 냉동식품은 원래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게 대맛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발열팩에 넣어서 한번 익혀 먹어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휴대용 전자레인지라고 했던 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전자레인지처럼 냉동식품이 완전 잘 익는다 그러면은 휴대용 전자레인지가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주세요. 아,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대드는가? 여러분, 지금 보이는 공사장 있죠? 한국 최초로 해상 오토 캠핑장이 생긴대요. 바다 위에 캠핑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내년인가 아마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지어지면 제가 바로 가서 먼저 캠핑장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기다려주세요. 왜 안 끌지? 아씨, 나 바보다, 씨.
완전 바보네. 아, 난. 시작됐다. 와, 이건 진짜 언제 봐도 신기하네. 뜨거워서 뭐 만지질 못하겠네. 냉동식품을 저 발열팩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열을 한 상태입니다. 다 익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다 익었어요. 맛있는데? 냉동식품을 익히실 거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밑에 부분은 다 익는데 윗부분은 좀 해동이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꼬빠TV를 위하여. 뭔가 현타가 좀 세게 오는데요. 아,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혼자서 뭐하고 있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좀 현타가 좀 세게 오네요. 아, 순간적으로 좀 멘탈이 흔들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영상들을 좀 감성적이게 촬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촬영한 자체가 감성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감성적인 척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박이 좁은 데서 하면 재미는 있어요. 내가 원래 운전하던 이 작은 차라는 공간 안에서 뭘 해먹고 이 안에서 뭐 영화도 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는 재밌어요. 하지만 감성적이진 않아요. 저는 저 한 번도 차박이 뭐 별로 감성적이라고 느껴보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는 보면 말도 거의 안 하고 이제 막 이런 잔 따르면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잔 따르는 거 보여주고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아, 이거 제가 뭐 하는 짓이지? 나처럼 말 많은 사람이 혼자서 막 감성적인 척 촬영하다 보니까 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자. 현실적인 진짜 현실 차박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실 차박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뭐 말도 안 하고 배경음악 살 깔아서 막 분위기 좋은 노래 흘러나오고 이렇게 막 바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감성적이게 보일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사랑하는 와이프나 여자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올 때는 감성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혼자 와서 이렇게 술 따라 먹고 하는 건 결코 감성 차박은 힘들다는 거. 아니면 혼자 먹을 때 좀 덜 초라해지려면 안주라도 좀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들고 와서 드세요. 이렇게 냉동식품 이런 거 하나 들고 먹고 있으니까 현타가 좀 세게 오네요.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회가 파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름이 바로 먹는 참치회, 오늘 참치 못회? 오늘 참치 못회? 이 개그 제 스타일인데요. 네가 참치 못하면 어떨 건데? 네가 참치 못하면 어쩔 거냐고. 와, 이거 진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싹 얼어 있어가지고 입에서 살살 녹을 것 같아요. 간장 소스, 와사비 소스. 무슨 이거 홍보하는 것 같네. 자, 편의점표 참치회를 참치 못하고 한 입 먹어볼게요. 아, 과연 무슨 맛일까. 와사비 간장에 찍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저히 참치 못할 맛입니다. 치킨도 팔아, 회도 팔아, 삼겹살도 팔던데 뭐 삼겹살도 팔아. 뭐 육회공 안 파는 게 없네요, 요즘은. 편의점 알바를 하려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대요. 치킨도 튀겨야 되지, 요새는 뭐, 커피도 내리지, 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뽑아서 주지, 요새 뭐, 택배도 막, 하잖아요. 아, 진짜 요새, 참 좋은 세상이다, 요즘 맞죠? 아, 진짜 근데, 여기, 정거가 딱, 한 5cm만 높으면 좋겠다, 진짜.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딱 5cm 정도만 딱 높아도 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이 정거를 높이게 되면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회를 먹는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오늘만큼은 회를 안 먹어야겠다 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 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집어버렸습니다. Ran from home just to scare them. We were free.